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분과위원들이 오늘 이 회의를 집단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 활주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안전분과위원들의 최종 결론이 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 발표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안전과 환경, 소음 시설 운영 등 4개 분과의 결론을 종합한 최종 결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 위원장과 위원 등 참석 대상 21명 가운데 13명만이 참석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안전분과는 이 회의를 집단 보이콧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일 안전분과 위원들은 자체 최종 보고서를 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사실상 확장 불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오늘 안전분과위원들의 집단 보이콧은 검증위의 최종 보고서가 안전분과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수정 지시를 하라고 했다는, 수정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김수삼 위원장이. 그거 수용할 수 없고 우리는 뭐 그런 것 같으면 불참하겠다 해서 오늘 네 분의 분과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위가 오늘 채택한 최종 보고서 내용은 확장안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의 가장 핵심인 안전분과위원들이 이 최종 보고서를 보이콧한 셈이어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